안녕하세요. 요즘 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작은 소주 종이컵에 입꼬지를 해주었던 석연화 금의 잎들이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. 지금 보면은 어떤 자구들은 크게 자라고 있는 반면에 어떤 자구들은 아직까지 크기가 작은 것들도 있어서 그동안 입꼬지를 해준 후에 물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뿌리를 좀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물을 컵에 부어주게 되면 흙이 파여서 자구들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물주기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컵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입꼬지를 한 석연화금 자구들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었는데요. 입꼬지를 한 자구들을 물을 주실 때 잎에 물이 닿으면 물러 죽을 수 있어서 물주기를 하실 때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. 제가 입꼬지를 해보니까 자구가 생장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잎에 물이 묻어도 자라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잎들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잎이 물러서 썩어서 자구가 죽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에 물이 묻어도 자구가 자라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 이 석연화금 자구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잘 자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